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시청자 여러분, 권혁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굉장히 귀한 분을 모시고 귀한 자리에서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좀 마음에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에 굉장히 애틋하게도 다가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저희 많은 저희 시청자들 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열린공감TV를 통해서 만나고 싶었던 분 중에 한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이제 처음에 모실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정치, 그리고 정치인들의 종합 선물 세트 같다. 그 내용은 저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한번 저 내용을 풀어보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추미애 장관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간단하게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소개.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우선 2024년 구정을 앞두고 열린공감TV에 여러분을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우리 민주주의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원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네, 고맙습니다. 네, 역시 한 말씀 한 말씀이 오늘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이 시간을 기대할 수 있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해 주신 우리 저희 열린공감의 대들보 고일석 기자님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일석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설 바로 앞두고 우리 장관님 모시게 돼서 모시셔서 이런 자리를 가지게 돼서 정말 기쁘네요. 저 몰랐는데. 네. 늘 항상 이렇게 뭔가를 일러주셔서 네, 좋은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장관님 요즘에 굉장히 좀 바쁜 일정 사고 계시죠? 뭐 그냥 제 마음이 바쁘죠. 네. 하루하루 가는 것이. 네. 왜냐하면 역대 선거에서 이렇게 제대로 체계적이지 않고 정치권의 이합 집산이 이제 막 시작되고, 마치 뭐 조그만한 폭탄이 여기저기 터지듯이 하고요. 또 국정은 혼용무도 그 자체이고. 네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그렇죠. 그냥 언론은 받아쓰기만 집중하면서 국민들에게 궁금한 걸 전달하지 않고. 네. 거의 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도 될까요? 쉽게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냥 개판인 거예요. 아우, 시원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네, 네, 네. 썸네일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저희가 한번 이렇게 자막을 한번 깔아드려야겠는데, 개판, 네. 개하고 이렇게 나온 네, 것들. 네. 네. 제가 이제 그 장관님 옆에서 좀 뵐 때, 네. 왜 장관을 해서 저렇게 고생을 많이 하실까 하는 생각이 막 들 정도로. 네. 장관 기간 1년 한 1, 2개월 동안의 기간이. 네. 굉장히 애틋하게 보이실 때가 많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실 때의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그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정치는 세력으로 한다라고. 네. 익히 알려져 있고, 새가 없는 저한테는 편할 때는 좋은 자리 안 줘요. 앞에 내세우지 않아요. 그렇네요. 본인들이 앞에 나설 수 없을 때 뒤로 숨고 저를 내세우더라고요. 새천년민주당 분당 사태 때 그랬고. 그렇네요. 네. 네. 그리고 새천년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고를 치고 난 뒤에 탄핵을 반대하고 뜨거운 말렸던. 그러니까. 근데 제가 당을 위해서 외부에는 그렇게 막 내색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하고 다 튀어버리고 저에게 깃발 들어라, 선거를 치러달라. 그래서 도저히 선거 치를 수 없어서 이제 삼보일배하고. 그렇죠. 모두를 대신해서 이제 사과를 했더니 마치 제가 다 화살을 탄핵을 주도한 사람인 것처럼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 네. 맥락 다 끊어버리고 저를 비난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조국 사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장기간 사람을 못 구하니까 법무행정이 공백이고 마비가 됐죠. 그런데 이제 저한테 등 떠밀어서 이제 하는 수 없이 짊어지게 됐더니 1년 내내 뒤에서 총질하고. 그때 당시에. 네. 추윤 갈등 하면서. 네. 갈등이 생길 수 없는 그 구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명백하게 상하관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그 행정적인 어떤 행정부로서의 절차상으로, 그러니까 어떤 지휘체계상으로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추윤 갈등이라고 상명,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명령할 수 있잖아요. 지시할 수 있고. 근데 그 부분을 갈등으로 계속 몰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진보 보수의 갈등의 정말 원인이 추 장관님이었다 이런 얘기까지도 많이 나올 정도로. 그것은 추윤 갈등을 언론이 프레임으로 맞습니다. 만들었는데요. 네. 네. 지금 한동훈, 윤석열을 둘이 갈등이라고 하나요? 안 하죠. 전혀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누구를 키우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죠. 네. 그때는 일부러 그렇게 해서 언론이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를 대신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네. 압박을 한다. 정치적 압박을 하는 피해자로서 윤석열을 키워준 거죠, 언론이.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 윤석열 한동훈 갈등이다 그러면 그게 안 먹히는 게 너무 빨리 들이박아가지고 한동훈을 키우는 것을 윤석열이 바라지 않거든요. 아직은 인사권이, 검찰권이 그렇죠, 그렇죠. 윤석열한테 다 가 있어서 금방 다 인사해버리고 검찰국장 자기 사람 심어놓고 한동훈 이하 반발 세력을 꼼짝 못하게 해버리자, 제압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갈등 아니에요. 네. 그러네요. 네. 어디 간땡이 크게 함부로 개겨 이런 거지. 완전히 그냥 네, 그 네. 검찰에 있었던 지휘체가 그대로 가서 그냥 네. 자기들끼리 원래 네. 판대로 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랬죠. 그 수사지휘권 발동하셨던 10월부터가 실은 추윤 갈등 국면, 추윤 갈등이라고 갈등이 언론에서 보도했던 그 그렇죠. 시점이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2020년 네. 10월 네. 가을부터 맞아요. 그때부터 네. 내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할 때 네, 국정감사 때 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것은 좀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뭐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랬죠. 근데 그걸 이제... 키우면서 정치 탄압에 굴하지 않는 용기 있는 영웅, 그래 정치하러 나와. 이랬잖아요. 뭐 한겨레 신문까지. 그러니까. 한겨레 석 암흑의 기자는 나중에 그랬어. 보니까. 아, 그랬군요. 김만배로부터 돈 받았다고 나왔죠. 그런데 당신이 하면 경제도 잘할 거야. 완전히 뭔가를 다 잘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네. 사람인 흔히 것처럼 언제 언론 쪽에서 이걸 빨아준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했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에서 30%대로 떨어진 시점이 언제냐면 9월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란 네. 것이 생기기 전이고 그전에는 뭐 그 사실 윤석열 총장을 제압하던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9월달이 뭐냐면 부동산 값이 그때 폭등을 해서 2020년에 폭등을 해서 팍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확 떨어진 그 맞아요, 시점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국토부 장관이 뭐 그 대책 8월 달도 대책 내놓고 그랬죠. 네, 막 그랬죠. 그래서 9월 달에 폭등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폭락 수준까지 와서 네. 그것이 막 버무려지면서 네. 언론에서 추윤 같은 프레임 네, 네.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게 된 거죠. 네, 네, 네.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당정청이 네.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거나 뭔가 좀 대응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님만 계속해서 이렇게 뭐 싸우는 느낌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앞에서 세워놓고 계속 추미애 장관님만 믿고 가는 분위기? 좋은 말로 그래서 믿고 가는 분위기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믿고 가는 분위기도 아니었던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그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그 지뢰 여기저기 네네네. 지뢰 밭을 윤석열이 파놓고 만들어 놨잖아요. 네. 뭐 청와대도 걸고 넘어져 조국 사태 이후에 청와대를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전개를 하죠. 울산 사건부터 시작해서 네. 그리고 특히 뭐 라임 사건 이런 거 터질 때마다 청와대 수색이 관련돼 있다. 네. 그리고 뭐 옵티머스 사건도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또 청와대 기소실장이 관련돼 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막 엮어서 언론 기사로 막 흘려보내고 언론 홍보를 통해서 부패한 정권인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안의 본질하고 전혀 그러네요. 상관이 없는 이 검찰 발 엉터리 가짜뉴스거든요. 그런데 이 법무부 장관이 이 그런 사건 가지고 수사 지휘를 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윤석열이 관련된 본부장 비리, 본인 부인 장모 비리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검찰총장의 권한을 사유화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 그 자체 가지고 수사 지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에서는 추윤 갈등 논리에 숨어버려요. 갈등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문제 제기를 자꾸 하고 수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언론은 수사 못하게 윤석열 탄압받는다 계속 그렇게 하고, 저를 오히려 언론이 그렇죠. 핍박을 하고 네네. 그러는데 그 당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자료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이 질문권을 통해서 계속 공중전을 전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국회를 무대로 해서 실력 발휘를 해줘야 되는데 뒤에 꽁꽁 숨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제 기억에도 네. 민주당에서의 지원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느낌인가 하면 네. 저한테 혼자 지뢰밭에 걸어가게 하고 양발로 지뢰를 꼭 밟고 있어. 그거 발 떼면 터지는 거야. 그렇게 숨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피크닉을 가버린 거예요, 다들. 네. 그것도 그 결과 상호적인 네.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그 갈등 국면은 팽팽했다고 봐요. 최소한 네. 징계할 만하다. 네. 그다음에 부당하다 뭐 이런 네. 게 팽팽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볼 때 12월 23일 날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이 또 그 다음에 또 정경심 교수 1심 판결이 있던 날이거든요. 그렇게 네, 막 허물어지는 것이 사후적으로 그 당시 국면을 더 갈등 국면으로 부각시킨 면이 있는데 네. 결정적으로 이제 장관님이 그때 퇴임하시게 된 게 가처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징계를 내린 장관이 일종의 누가 봐도 쫓겨났는데 법원에서 그 이 징계를 좋게 봐줄 수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맞아요. 돼요. 예. 정확한 지적이신데 이제 그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네네. 제가 11월 하순경에 징계 청구를 하고 그렇죠. 한 보름 정도 지나서 12월 16일 날 네. 징계 의결이 이루어져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징계 청구한 것이 징계위원회가 타당하다라고 본 거죠. 네. 그리고 대통령이 그걸 사인을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결재를 한 거죠. 네. 결재함과 동시에 저보고 당의 요구가 있으니 물러나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제가 물러나면은 고 기자님 말한 것처럼 이 분위기가 제가 부당한 것처럼 네, 됩니다. 네, 맞아요. 저한테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의 요구니까 검찰 이슈는 이제 그만 퇴장시켜야 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2월 16일이고 이 본안 소송 이전에 이 효력을 정지를 구하는 네. 갓 처분 소송 네. 그걸 임시소송이라고 해요. 네. 그 임시소송에 윤석열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직무복귀를 해요. 맞습니다. 네. 네. 그것이 바로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앞두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24일이죠 정확하게. 24일 날 이루어지고 그 하루 전날 23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네. 1심 유죄 판단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론이 뭐냐 하면 조국에 대해서 또 조국이 항변이 많았는데 결국 법원이 조국 쪽이 잘못했다고 하네? 이렇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장관도 대통령이 어련히 알아서 판단했을까? 장관이 책임지고 잘못해서 물러나 한 거니까 이것도 이 총장, 임기 보장된 총장을 직무 배제한 장관이 잘못했을 거야 하는 선입견을 저는 재판부에 심어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어차피 본안 가면은 그때 가서 또 판단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본안은 어떻게 됐어요? 모든 그랬다. 사태가 윤석열한테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다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여론상 대단히 불리한 건데 1심 판사는 네. 사안 자체만 본 거예요.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네네. 대통령하고 달리 그때는 21년 10월이니까 네네. 윤석열이 거의 뭐 아무 말 해도 언론이 다 아까 그렇죠, 빨아준다고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네. 다 환호해주고 박수 쳐주고 할 때잖아요. 네네. 틀린 말 해도 네네, 맞다 네네, 그러고 네네. 그죠? 그럴 때인데
징계 청구의 절차의 적법성도 다투고 했지만 장관이 청구한 절차 위법한 점이 없다. 그리고 실체에 가서 검찰총장이 권한을 남용해서 수사를 방해했고 감찰을 방해한 것은 크게 잘못한 것이다. 이건 면직 이상이야. 해임해도 돼. 이런 판단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1심에서 이제 그렇게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 그때도 대통령은 누구예요? 대통령은? 그때 윤석 문재인 대통령이었죠. 그러면 이미 윤석열은 해임할 수 없고 세장을 떠난 새지만 한동훈은 현직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이 판단에 의하면 감찰방해 수사방해로 너가 징계도 피하고 왜냐하면 징계가 중단이 돼 있었어요. 제가 그 20년 7월에 징계에 회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사 중이므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보류를 한 거죠. 그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한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 1심 판단 직후에 네. 이 원인 제공자 감찰방해 수사방해로 오히려 그걸 수사하려고 했던 정진웅 부장검사를 독직폭행했다고 무고를 했던 이 범법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진행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법무부가 직접 징계하는 사안이었어요. 법무부 이 그 저 감찰 담당 감찰관 휘하에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감찰을 진행을 하고 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본격적으로 얘기하려면 기니가 안 하겠지만 항소심도 그 패소할 결심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항소심도 그러니까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패소의 내용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절차 문제만 본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리고 실제는 안 보겠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권한 남용이라든가 자기 식구 감사기 감찰 수사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안 보겠다고 미뤄놓은 거예요. 보기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하고 네. 또 실체가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도 윤석열 쪽에서 네. 했죠. 네네. 그건 징계 과정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주장해 왔어요. 네. 그런데 1심에서는 장관의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 잘못이 없다. 적법했다. 그리고 실체에 가서 아까 얘기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 윤석열 쪽에서. 그래서 해임해도 된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하고 180도 다르게 다르겠죠. 절차가 제가 진행했던 절차가 위법하다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제가 징계 청구권자인데 그 심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검사 징계법에 징계 청구권자는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인데 제가 그걸 어겼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 장관이 기일을 지정하고 그러니까 징계위가 언제 열려야 될지 기일을 정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심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혀 법무부장은 떠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마치 이런 거 있죠. 그 벌이 자기를 공격하는 물체를 벌침 가지고 쏘면 어떻게 돼요? 벌이 죽죠. 죽죠. 내장까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저를 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청장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지휘권자, 감독권자인데 외청에서 저지르는 외청은 검찰이죠. 검찰청에서 저지르는 불법을 징계 청구를 하면 장관은 그 직을 내려놓을 각오로 해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검사 징계법에 그런 게 없어요. 저를 벌 취급하지는 않는다고. 검사 징계법에는 전적인 지휘 감독 권한과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여서 했겠죠. 당연히 제가 기일도 지정할 수 있고 또 징계위원회 결원이 생기면 보완도 할 수 있는데 징계위원들이 쫄아가지고 캐비넷 열까 봐 다 쫄아가지고 숨어버려서 연락 두절이에요. 그러면 새로 위원을
임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새로 위원 임명한 행위 그 자체가 제가 심의에 개입했다. 아. 심의라는 건 회의 방망이 치고 자 이제 심사합니다 하고 난 뒤 실제 토론하는 걸 심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준비하는 행위, 회의가 가능하게끔 형식적인 준비하는 행위를 심의에 관여했다는 식으로 확장 해석을 한 거죠. 아. 실제로 장관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 당시 상황이 보도됐던 네. 것과 장관님이 직접 경험하신 그리고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과는 굉장히 많이 좀 정말 다르네요. 야 정말. 근데 저 막상 그렇게 접해 보면 저도 이제 제 친구들은 이제 네. 해외에 있다 미국에서 있다 와서 만나 보면 네. 모든 내용을 언론에 나온 거로만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장관님이 이제 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상황은 뭐 당연히 내부적인 얘기가 모를 수밖에 없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엉뚱하게 언론이 보도를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엉뚱하게 보도한 것들이 있었다고 정말 느껴지네요. 언론도 마찬가지로 쫄아 있어서 무서우니까 아. 그 윤석열 쪽의 잘못까지는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하다못해 뭐 장관님이 했던 정상적인 네. 그런 내용들도 쓰면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네, 그런 네. 기사조차도 네. 못 썼겠네요. 네, 네. 네. 아, 저도 지금 그 디올백 사태에서 네. 그냥 몰래카메라다. 퉁치고 그냥 그걸 받았던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데까지 쓰지 못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부분도 이제 네. 하다못해 보도를 한 언론 자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네. 뭐 이렇게 경고를 주는 네. 상황이 네.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떤 네. 자괴심과 한계를 느끼죠. 왜냐면 이 그 항소심에 대해서 나름 열심히 재판 빠짐없이 들어가서 보도하고 했는데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있는 권력자들 처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네, 네, 네. 안타깝습니다. 제가 좀 스스로의 한계도 느끼고. 네.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장관님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영상을 봤는데 그 장관님,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었을 때에 뭐 힘들었을 때, 슬펐을 때, 어려웠을 때 이런 것들을 막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까지 와서는 가장 분노했을 때, 뭐 이럴 때가 장관님 언제였어요? 주셨어요. 지금 이제 지내오시면서 가장 이제 이 불의와 타협하는 것, 타협하지 않는 것 이런 내용 포함해서 가장 그래도 그 주변과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분노하셨을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일관되게 분노한다는 지점은 뭐냐 네. 하면 서울의 봄이 그 1,000만 관객을 돌파하고 네. 두 번, 세 번 보신 분들도 많아요. 이게 이미 1980년 직전 일이니까 그죠? 79년 정치는? 79년 12월이니까 네. 얼마 지났어요? 40년? 43년 43년 지났죠? 네. 네. 43년 지났는데 네. 거의 반세기가 지났잖아요. 맞아요. 43년이 정확하겠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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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50년이 반세기니까 네. 반세기 네.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일 지금 겪고 있는데 네. 언론이 역할을 안 하니까 네. 이 검찰 쿠데타 한복판에 빠져 있다는 걸 몰라요. 군부 독재 총칼 앞에서는 오히려 언론인들이 싸웠는데 네. 지금은 그 총칼보다 더 무섭게 법적인 어떤 캐비넷 또는 이런 것들을 더 겁내하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법적인 자체가 어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한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고 편한 걸 누리다 보니까 어떤 사회생활을 못하고 직업이 끊기고 하면은 두려운 거예요, 더. 옛날에 다 같이 못 살 때는 오히려 배짱이 생겼어요. 네. 뭐 하루 세 끼 못 먹어도 괜찮아. 아, 이렇게 굴하지 않겠어? 이런 게 있었다면 어느 정도 좀 살고 보니까 다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두려운 것 같아요. 나만 뒤처지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소심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우리 애들이 그래요. 엄마가 라는 말을 하지 말래요. 그러면 싫다는 거죠. 엄마가 그렇게 말해놓고 책임져야 될 일을 삼자적 화법으로 쓴다는 거예요. 엄마가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 줄 알아? 이렇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야 그러면 내가 사랑했다라고 해야지 되지 왜 엄마가라고 둘러대느냐예요.
제가 그 심리를 금방 수긍을 했어요. 왜 때문에라고 안 물어보시나요? 그 어떤 의미, 어떤 의미가 다를까요? 다른가요? 네. 어떤 의미로 다른가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네. 그 네. 업법에서. 네. 네. 그렇죠. 내가 임명했습니다. 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책임을 물을 거 아니겠어요. 마치 시스템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들리는. 예, 한국일보 신원별 기자입니다.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안 선고한 이후에 국민들 관심은 높아졌는데 대통령님께서 여러 차례 사과도 하셨고 사안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기도 했지만 혹시 바깥으로 드러난 결정들이 대통령님 의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인지 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이렇게 협력해 나가야 될 그런 관계인데 뭐 그 과정에서 이렇게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이 검찰개혁이라는 이 대과제를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또 더 이제 발전시켜 나가기를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뭐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뭐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윤 총장을 보는 여권의 심정 그동안 상당히 복잡 미묘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탄핵론까지 꺼내들었던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들 입장이 조금 머쓱해졌을 듯 싶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권의 시선을 더 잡아끈 건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뭐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장직 그만두고도 정치 안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할 거라고 확신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 그냥 희망사항은 아니세요 혹시? 아, 그렇진 않습니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언도 있었다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뭐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적절한 저 이런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서울의 봄 같은 경우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하고 비교를 했을 때 12월 12일에 한남대교 막히고 총탄 날아다니고 보이고 그게 전두환 쿠데타다. 근데 보안사령관 이러고 알고 있었죠. 이 보안사령관이 그러니까 전두환 이름보다는 보안사령관이 더 알려진 들리는 상황이었으니까 보안사령관이 참모총장 다 쓸어버리고 쿠데타 한 거다라는 것을 고등학교 3학년은 제가 그 다음날 알았어요. 본질이 바로 확 전파가 됐단 말이죠. 그때는 계엄령 상황이어서 특히 저 50 끝에 계엄령 상황이어서 언론은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억눌려 있을 때인데도.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때 인창관께서 이 검찰 정권 나온다, 검찰 독재 나온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다 귀뚱그도 안 들었어요. 네. 지금도 이 검찰 독재라는 것을 이제는 많이들 알겠지만 잘 체감을 못한 채 1년 반이 흘러온 거예요. 아니, 그 검찰 독재라는 것도 이 진영 안에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서천시장 화재 보고 국민들을
피해자인 국민들을 2층에 가둬놓고 자기들끼리 사진 찍고 쇼하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씩 이제 실감을 하는 거죠. 아, 이게 국민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의 총괄 책임자인 대통령, 또 그 직전 법무부 장관이 이 권력을 훔쳐간 게 맞구나. 근데 사실은 늘 그들은 그런 식으로 검찰총장도 하고 검사장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근데 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라고 그걸 승인을 해주느냐 하는 것이 저는 궁금한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 부분 지금 분열 기자가 물어본. 그러니까 그게 아까 물어 지금도 화가 나는 게 없느냐. 그게 화가 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왜 윤석열 많이 정보가 있었을 텐데 임명했느냐 부분은 장관님은 역사 뒤에 밝혀진다고 좀 제가 하여튼 파악하고 알고 있는 바로는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일종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다 뭐 누가 천거했다 뭐 누가 이런 일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이에요. 대통령 되기 전부터 팬이었어. 아니 그거는 그렇다 칩시다. 뭐 사람을 잘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선 장관이 그 직을 걸고서 징계 청구를 하고 그 징계 청구가 다 당신도 눈으로 확인하시고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인을 하셨잖아요. 그러네요. 또. 근데 왜 그 이후에도 그 한 달이 지나서 국민들 앞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갈등입니다. 왜 그렇게 선언을 하셨죠? 그거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묻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장관님 이제 그런 인터뷰 정말 많이 이 인터뷰를 많이 하셨어요. 묻기도 네. 하시고 근데 네. 한 지금, 번도 답변을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쯤은 저는 이제 네. 다른 그렇게 하시던데 네. 이게 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정말 그 부분이 정말 분노의 지점이기도 하고 그때에 했던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때 그 행동 이후에 그때 그 발언 이후에가 전개된 과정들이 아니, 저 사람들이 그리고, 더 만들어 버린 것 같아 사실은 왜 그리고 그 장관한테 물러나라고 할 때 배석했던 비서실장은 왜 총선거에 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근데 왜 안 말려요 또 네. 아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예. 저는 이때면 네. 이제 개인적으로 팬심으로 네. 네, 네. 팬심과 함께 누구 팬심? 추미애 장관님의 팬심과 이 기자의 입장에서 네, 네. 네. 추미애 갈등이란 이 억울한 프레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네. 그런 만약에 뭐 추미애 갈등이란 건 이런 거 아닙니까? 대통령까지 저기 가처분 나온 뒤에 청와대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징계를 하려면 좀 확실하게 하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뭔가 법적으로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해석에서부터 다음에 다뤘어도 좀 잘 다뤘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추임 갈등의 내용이에요. 네. 너무 과하게 하는 바람에 윤석열을 키워줬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 그렇다면 그런 프레임이 안 생기려면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아 그것도 지어낸 말인 것이 자 그러면 징계를 하려면 좀 제대로 확실하게 하지 야무지게 하지 1심 판단이 그 징계 의결서에 나온 그대로이고 징계 그렇죠. 의결서는 그렇죠. 네. 징계 청구 자료 가지고 한 거예요 1심 판결문이 없는 사실을 막 보태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징계 청구할 때부터 주어진 자료 가지고 한 거니까 1심 판단에 의하면 굉장히 섬세하게 잘 된 거예요 징계 청구 자체가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건 인정이 됐으니까 징계하려면 확실하게 하지는 당신들이 주윤 갈등이라고 언론이 그렇게 흔들 때 좀 들여다보고 그러니까요. 공부 좀 하지 안 보고 그냥 언론이 시키는 대로 주윤 갈등에 휩쓸려 가지고 떠들다가 뒤에서 총질이나 하고 있다가 1심 판단이 나와도 아무것도 안 한 그건 뭐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을 좀 제대로 다루었어야지 왜 키웠어? 라는 건데 키운 건 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윤석열 스스로가 떠들었잖아요 나한테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임기 끝까지 지켜라라고 했다
그걸 맞습니다. 부정하지 그런 적, 않잖아요. 그런 청와대가. 맞아요. 그런 적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오히려 그냥 질문은 그래 그 메신저가 누구야? 이게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관은 이 채널A 사건에서부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보고 채널A 사건에서 측근 한동훈이 연루됐다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제가 이걸 제대로 수사해서 손 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시오 하고 수사 지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국의 검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조폭들 충돌하는 것처럼 조폭 집단 같아요. 검사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와글와글 했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네. 그럼 그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항명이다. 집단 항명. 그러니까 그 집단 항명을 꾸짖어야 될 사람은 대통령이죠. 근데 사표를 내면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만 해놔요. 그러면 그거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무슨 군주국가요? 임금 및 다른 총리나 불러가지고 그 정리하세요. 이렇게 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정리해야 될 책임과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는데 제3자 화법으로 사표 가져오면 받으세요. 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힘을 실어주고 키운 사람은 그때 사표 받지 않았거든. 사표 내지도 않았거든. 오히려 검사장들 입을 빌려가지고 장관이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총장은 지금 사표 낼 때가 아닙니다. 박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맞다라고 분위기상 호응을 해준 셈이 된 거예요. 당시에 청와대가. 그랬죠. 사표를 안 받음으로써.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윤 갈등이라고 하면 추후에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구도 얘기를 못해요. 더군다나 1심 판결과 함께 대선 이후 1년 반 동안 이 역사가 그다음 추미애가 오랐다를 계속 입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이 추미애 장관을 뺀 나머지 모든 그 당시 여권 멤버들이 윤석열 편을 들었던 것 때문이에요. 사실 지금도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그 당시 상황도 추미애 장관이 마치 잘못한 것 같이 몰려간 것이죠. 지금 저 비서실장이 출마한다는 것은 그 윤석열하고 같은 편이다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요. 그걸 잘못됐다. 그때 잘못했다라고 해야 가르마가 타지는 거 아니겠어요. 책임을 느껴야. 국민 정말 고통을 안겨서 죄송합니다. 속았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게 진짜 무책임한 발언이죠. 속았다는. 그것도 3자적인 어법이에요. 네. 자기는 아무 죄 없는데 얘가 속였다 이런 거잖아요. 판사가 오판하면은 옷 벗어야 되는 거지.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 되는데 사형 선고를 했다고 쳐요. 오판이에요. 그럼 옷 벗어야 되는 것이지. 피고인이 속였습니다. 검사가 속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것도. 증인이 속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장관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쪽 얘기만 하더라도 이게 계속 그냥 하시는 말씀이 그냥 아주 천지 때깔이네요, 진짜. 자아리 책도 가져도 그러니까 그 책에 내용이 있는데도 듣는 거랑 또 확실히 감정이 이렇게 이입돼서 말씀하시는 게 정말 최소한 10년 후작 그러니까. 드라마 정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질문 몇 개 안 했는데 장관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전체 그림이 얼개가 다 맞아 들어가네요. 진짜로 현재까지 모습까지도 최소한. 장관님 그러면 어쨌든 물론 책을 쓰신다고 하고 이렇게 조금 약간 이제 그동안 많이 모습을 안 나타나신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고 나니까 좀 몸조심을 한다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풀이했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은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안 보이실 때는 어떤 걸 주로 하셨고 그리고 어떤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시 모습을 나타내신 겁니까? 재정비가 이제 끝난 겁니까? 사실은 저는 조용히 있을 때가 별로 없어요. 아, 그렇죠. SNS 통해서는 계속 말씀하셨지만. 네. 아니,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늘 뭔가를 생각하거나, 구상하거나, 노력하거나, 애쓰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밖으로 보여지지 않았을 뿐. 안 보여진다 뿐이지. 그러니까,
1년 한 6개월은 네. 책을 쓰면서 네. 그냥 온전히 책이 다 잘 쓰지는 건 아니고요. 제 상처를 들여다보고 헤집어놓고 또 복귀를 한다는 건 네. 이렇게 저한테 고문을 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책을 쓰고 다시 내가 왜 나를 괴롭히는 거지? 좀 편하게 쉬면 될 텐데. 근데 자문자답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소설책, 역사소설책 이런 거 읽으면서 그래, 소설가는 역사를 통해 역사의 어떤 상황을 놓고 이 허구의 인물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정의감을 그 흔들리지 않도록 갈무리하는 데 또 도움을 주고 하듯이 내가 당대의 이 지독한 아픔을 겪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면 나도 죄를 짓는 거다. 나의 게으름을 내가 용서치 않겠노라 이러면서 부지런히 이제 또 다시 쓰고 그걸 반복을 하면서 또 역시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그 물론 지연된 정의에 대한 회복도 빨라야 되지만 동시에 또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기후 정의에 관한 것들 또 다른 나라는 기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지 뭐 그런 것들도 자꾸 들여다보고 하죠. 근데 그렇게 밥은 와중에 뭐 식사는 제대로 하고 다니세요? 대체로 불규칙해요. 그 불규칙한 식사의 와중에 사실은 저희가 그 장관님을 위해서 사랑의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뜬금없지만 사랑의 도시락을 준비해서 장관님 저희가 뜬금없어요. 그럼요. 지지자들이 장관님 맛있게 먹이라고 저희가 몇 분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먹고 사는 것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네. 저희 그래서 한번 또 식사도 하시면 저희가 또 생각도 좀 가다듬고 네. 나도 몰랐네 이거는 네 당이 좀 들어와야 또 저희가 또 일부 남은 뭐 저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한번 또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락을 좀 주세요. 네 아 장관님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만들어 왔어요. 네 그래서 주세요. 예쁜 게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 아 이거 직접 손수 만들었네. 손수 이거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예쁘다. 와. 저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손치가 좋은 거예요? 이거 저희 스텝이. 아, 이거 또 써 있습니다, 이거. 막 강아지가 들어가 있고. 강아지는 이렇게. 와, 이거 진짜 다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네. 아니, 막 너무 예쁘다. 이게 젓가락으로 먹는 거죠? 젓가락으로. 이거 드시고 가셔도 됩니다. 저희는. 규진 씨도 와. 그래, 오세요, 오세요. 우리 수석님도 오시고. 일단 네. 이걸 찍고. 네, 모습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세상에. 부러워하시겠어요. 시청하는 분들이 열린 공간 출연하면 저렇게 맨날 도시락도 맛있는 거 주는 거다. 그런 거 안 해봤던 일인데 드시면서 저희가 좀 이제 그 저기 시간 배분이 저희 초반에 우리 장관님이 워낙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얘기할 쭉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한 10분 15분 안에 좀 마무리하자면 그럼 장관님 앞으로 이제 요 총선 상황에서 장관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짧게 해주시고 저 질문을 좀 빨리 치고 할게요. 진짜 솔직히 나도 몰라. 아직 지역구나 뭐 이런 것들은 정해진 게 아직 없습니까? 지역구를 줄지 안 줄지조차 몰라요. 아 그렇습니까? 장관님 너무 당연히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아 정말요? 거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일정 부분은 그래도 좀 돼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신 거 아닙니까? 거기서는 또 저 음식을 입에 담고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데 네네네.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뭐 항상 선거 때마다 중진퇴진 얘기가 나오고 문재인 정부의 요직에 있었던 사람도 이제 좀 물러나시나 노영민 부전반 내일 추미애 장관 장문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쓸려가긴 하는데 한 절반 이상은 다선 의원이고 장관도 했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은 검찰 독재 종식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네. 라는 의견이 당내에서도 그 실은 컨센서스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리고 방침이 나와야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일부에서 얘기하고 또 언론 인터뷰에서 나오는 것의 일부가 5선까지 하셨고 또 올드보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제 민주당원의 지지 또는 일반 당원의 지지를 얻고 있는 분들과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분들하고 좀 일치가 되는 분들은 이렇게 물론 뭐 개인적으로 5선, 6선 하는 분들이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너무 많이 하셨고 또 낡은 사고방식을 또 갖고 또 변화된 어떤 다른 지지자들과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지자들보다도 더 먼저 민주당의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막 앞장서고 있는 분들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투표라 그래야 되나? 나중에 이렇게 경선하고 뭐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지지자들이 당심과 민심을 얻고 있다면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추미애 장관님께서 드시게 하고 제가 이렇게 이따가 이제 그 다시 말씀 다 드신 다음에 하고 그 부분은 이제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중진퇴진은 항상 선거 때마다 있어 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네. 진짜로 책임지고 물러나가야 될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있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제 아까 말씀드린 팬심이 아니라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의 여론이에요. 추미애 장관 예우다. 검찰이 지금 핵심인데 추미애 장관 빼고 어떻게 그 선거판도를 짜겠어요. 전략적으로 봐도. 그다음에 이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하신 내부에서 나가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민주당 거의 국회의장이야 똑바로 뽑으라 그래. 개혁의장에 대한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무리 다선이고 뭐 해도 다선이 어떤 다선에 대한 뭐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물론 초선도 국회의장이 될 수가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네. 다선이 되어서 그 의장 정도 아우르려면 다선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민주당 개혁이라는 문제가 있죠. 부분이 있죠. 지금까지는 민주당 개혁을 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도 나름 그러니까 그 흔들리면서 잘 지켜오는 것만으로도 개혁 이제 잘 지켜온다고 봐요. 그런데 실제로 개혁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혁은 잘 나갈 때 해야 돼. 라고 계획하신 분이 추미애 장관님 대표하실 때예요. 그때 처음으로 지금은 뭐 200만 당원이 200만 그렇죠. 뭐라고 하는데 당원 20만에서 100만을 띄운 분이 추미애 장관 그렇죠. 추미애 대표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이 거기서 처음 본 거야 당원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뭐 어떤 뭐 이제 다른 다선 의원들이나 다른 뭐 장관 출신들을 쓸려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네요.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그럴까요? 네. 그렇게 민주당이 정신이 멀쩡할까? 아니 제가 파악해 본 바는 그래요. 물론 제가 뭐딱 뭐 전수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게 몇몇 이제 깊이 있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주로 이제 평론가들을 직접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박진영 씨 같은 그렇게 진짜로 뭐 누구 강하게 얘기를 주면 절대 안 된다 절대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박진영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평론가들도 이제 나와서 다른 얘기하는 분들도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장관님 이번에 그러면 신당 같은 경우에 뭐 이낙연 신당도 있고 이준석 신당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신당들이 이번 총선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판단하세요? 대충 그냥 보시기에 이낙연 신당은 뭐 영향을 그렇게 미칠 수 없을 것 같고요. 호남 뭐 걱정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좀 타격을 입겠지만 그렇게 뭐 네. 아닐 것 같고요. 결국은 연동형으로 가도 그 민주당 색깔을 이해하고 찍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표하기 전에 물어보거든. 어디 찍어야 돼? 그러니까 뭐 따다방 때문에 뭐 계속 걱정을 하는데 네. 글쎄요 그렇게. 그러니까 연동형을 하더라도 민주 그러니까 더불어 시민당 형태의 민주당이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위성 정당이든 자매 정당이든 지금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헷갈리죠. 맞습니다. 네. 그 지난 지금 나가니까 편하게 얘기를 하면 네, 네, 네. 그걸 이제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이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것 같은데 뭐 네. 어디가 됐든 네. 어디가 됐든 또는 민주당 자체적으로 뭐 교두보를 뭐 깔든 간에 네. 그 지난 20대 총선, 21대 총선처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그거보다 그러니까 좀 더 병립형으로 안 가도. 네. 근데 그거 때문에 뭐 저 병립형으로 자꾸 간다 그러는데 병립형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욕을 그래요? 바가지로 먹을 것 같은데.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계속 오늘도 네. 병립형. 병립형 해야 되고 병립형 안 하면 마치 그 저 이탈자가 많이 생길 것처럼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민심 이탈이 더 그렇죠. 우려해야 될 거 아닌가. 이탈을 해서 그 이낙연 신당 쪽이 뭐 의원들을 많이 어차피 물갈이 공천을 하면은 이제 불만 있는 사람들은 배지 가지고 이제 그 갈 거 아니겠어요? 저는 병립형 지지인데 왜냐하면 지금 시스템 미 지난번 선거 때 지역구 득표율하고 이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을 합한 비례 투표, 그러니까 정당 투표의 차이가 5.5%가 차이가 나요. 합이 뭐 꼭 일치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대개 지역구 찍은 사람이 거의 찍지 않았겠어요? 그럼 5.5% 그 갭이 뭐냐 하면 일단은 제도를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 뭐가 뭔지 뭐 들어갔는데 민주당이 없어 보니까. 1, 2번이 없고 3번부터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안 찍은 부분이 꽤 있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더불어 시민당이나, 기본을 잘 모르니까 안 찍은 부분이 한 5.5%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을 줄겠지만, 어떤, 미성 정당이든 자매 정당이든 민주당이 개런티하는, 어떤 식으로 개런티하는 뭔가가 있어야지 찍지, 그게 없으면 못 찍는 거예요. 나도 못 찍어. 나도 싫은. 어떤 신당이 나와도, 그냥 조국 장관의 신당이 막 하면 해도 봐야지. 그걸 어떻게 조국 장관만 믿고 찍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제 비례 후보든 지역구 후보든 그걸 공천이지 않습니까? 당이 개런티하고 레코멘드 하는 걸 당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 내 얘기가.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내 얘기가, 제 얘기가 이제 그 신당들이 그 너무 활성화되면 이 민주당한테 힘들어진다를 우려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아무 상관없고 또 설령 그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 시민당처럼 지난번처럼 그렇게 위성정당을 또 하나 만들더라도 그렇게 작동을 할 거니까 굳이 병립형으로 네. 가서 이 정치 퇴행을 다 독박을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민주당한테 그 이른바 비토권 비슷한 게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이 합의를 해주면 병립형으로 가버리고 네. 민주당이 거부를 하면 기존 선거법대로 가잖아요. 네. 그냥 두면 연동형으로 갑니다. 연동형으로 가는 네, 거잖아요. 준연동형이 아니라 아니고 17석도까지 다. 다. 예.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지. 이건 오픈가요? 나가도 되는 건가요? 상관없어요. 아, 예. 예. 그럼 끝으로 그 저기 어쨌든 전체적으로 조금 산만해졌는데 어쨌든 그 민주당 이번 총선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민주당에 어쨌든 다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거고 또 전망 같은 경우를 한번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장관님이. 민주당이 이제 그 이낙연 신당 때문에 그 좀 통합 방점을 찍는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까미의 말을 인용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검찰 독재 정권을 문을 열어준 세력이란 말이에요. 네. 민주당이 키운 거죠 그들을. 그러면 그걸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앞을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알베르 까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것이다. 네. 여태 그렇게 해왔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그 어리광을 다 받아주면서 해임도 하지 않고 탄핵도 하지 않은 결과 오늘의 검찰 정권 문을 열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힘을 합쳐서 우선 검찰 정권 타도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 혼자의 힘만으로는 할 수도 없고 그런 신임을 얻지를 못해요. 왜 180석 줬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 회의감이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성도 안 해 책임 있는 분이 잘못했다라고 정확한 그 가르마를 타주지도 않아. 그러면 그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민주당 독자적으로 병립형으로 간다고 해서 통합만 얘기한다고 해서 민주당 단일 대우로 과반의석 200석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검찰 독재 세력 타도를 위한 시민적 연대, 지지층 연대를 해내야 되는데 그 공감대가 1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통합이라는 것은 검찰 독재 타도를 위한 통합이라고 개념을 가져야 되고 민주당 할 일은 혁신공천이에요. 그렇게 힘이 있었어도 반개혁적으로 게으름 피우고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고 혁신하겠다. 혁신의 깃발을 가장 먼저 내세우고 그 부족한 힘은 시민적 연대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혁신공천, 그 다음에 재정당, 재세력과의 연대를 위해서 양보할 건 해주고 또 검찰 독재 타도를 위해서 힘을 합칠 건 맨 앞에 서서 가장 크게 헌신하고 기여하겠다. 가장 맏형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야지 불리한 것은 피해버리고 좋은 과실만 다 따먹겠다. 지금 바로 그런 거예요. 선거 때가 되니까 검찰 독재에 대한 책임보다는 오히려 검찰 독재 타도를 위한 깃발을 내세워가지고 내 깃발 이거 혼자 들겠어? 나한테 힘 다 실어주세요. 내가 팔 힘 떨어지면은 깃발을 휘날릴 수가 없어요. 그거 바라십니까? 하는 건 협박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지금 혁신할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죠? 네, 시스템 공천 끌려가고 있어요. 예. 좀. 아니, 민주당 시스템이 그렇지는 않거든. 그 시스템을 지금 공관위에서 정하는 건데 글쎄요, 별로 그렇게 혁신적인 모습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아쉬움이 있죠. 네. 총선 전망이 어둡습니까? 그러면 장관님 그래서 어떻게 지금 현재 민주당 모습으로? 아니요, 뭐 그렇게 어둡다기보다 저는 분발을 촉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밋밋한 모습 가지고는 국민들한테 투표장으로 나오라라는 그런 그 자극을 줄 수가 없죠. 뭐 맹해봐도 똑같네. 에, 그런 이걸 그 경계심, 긴장감을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저쪽이 아무리 잘못하고 국민을 속이고 민생을 망가뜨려도 그 긴장감을 다 흡수를 못하면 그건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고기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총선에서 그러면 민주당이 우리 장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지난번 총선 때가 이해찬 대표 때였는데요. 그때는 이제 123석을 가지고 탄핵도 하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대선도 이기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도 이기고, 그런 끝에,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그 부동산 역풍이 불기 직전, 코로나 국난 극복,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선거인데, 이번 선거는 그때만큼의 대승, 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늘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선거는 결국 경제가 결정한다. 지난번 최근 대선도 지금 부동산 거품 등등으로 이어진 경제의 어려움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영된 거라고 보고요. 하여튼 모든 격변, 정변 혹은 선거의 정권 교체는 경제가 결정적으로 좌우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걸로 본다면은 어느 정도 이길 것이냐의 차이이지 민주당이 이기는 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바 어떤 내용으로 이기느냐, 진짜로 큰 신뢰를 가지고 승리하느냐, 이제 협박에 못 이겨서 언제 찍어서 이기느냐, 이 차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 말씀 더 한마디 더 부탁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아까 그걸로 가름을 할까요? 아주 뭐 마무리, 마무리를. 저는 그 삼부일배는 그 분열에 대한 그 분열로 인해서 엉뚱하게 화살을 날려버린 민주당에 대한 하나의 대속행위였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사실은 새천년 민주당, 열린우리당 분열을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걸 굉장히 말렸습니다. 왜 말렸냐 하면 민주화 세력의 분열이라는 것은 나라의 민주주의에 퇴행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그 장래의 우려 때문이었어요. 결국 제 우려대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영남 민주화 세력, 호남 민주화 세력은 민주 세력이 승리할 때는 힘을 합쳐서 승리를 했던 거고요. 민주 세력이 패배할 때는 항상 그런 그 당시 분열의 기억을 다시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패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역사적인 기억과 상처는 어지간해서는 잘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역시 호남 민주화 세력에게 여러 사탕 발린 말을 하겠지만 그건 역시 이 민주화 세력에 굉장히 불행한 일을 초래할 겁니다. 그래서 그 2000년, 2003년이죠. 20년 전의 민주화 세력 분열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는 분들은 역사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볼 겁니다. 지금은 그런 신당을 추동을 해서 개인의 영달을 꾀할 때가 아닙니다. 무너지는 민주주의, 후퇴하는 민생, 또 긴장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여기에 대해서 위기에 이 파수꾼이 되라, 전사가 되라라고 호소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헤아린다면 자기 자신의 기회를 도모할 때가 아니라 문지기가 됐으래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견마지로를 다하겠다 하는 석고대제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묻습니다. 그리고 양심에 촉구합니다. 김대중 정신을 팔기 전에 진정으로 나라를 구한 호남 정신과 김대중 정신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도 다 같이 그렇게 현명한 판단해 주시리라 기대하고요. 다가오는 총선거는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기회이고 검찰 독재의 장기 집권을 막는 국민 총결의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열린공감TV를 통해서 추미애 장관과 다양한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의 종합 과자 선물 세트 같다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센 맛으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었고, 그 센 맛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정통성과 민주당의 자기 본연의 색깔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굉장히 그 좋은 충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진심 어린 충고가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시간 반 동안 굉장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튜디오를 찾아주셔서 다양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추미애 장관 그리고 또 민주당 여러 인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양한 만남을 계속해서 가질 테니까요. 다양한 관심 보여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수고해 주신 장관님 그리고 고일석 기자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그럼 보통 때 이렇게 뭐 가족들하고 식사할 때는 장관님이 손수 해주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죠? 워낙 바쁘신데. 만들어요. 아, 만드는데 손수. 하루에 한 개만 만들어. 나머지는 그냥 있는 걸로 때우고.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만드는데? 네. 그게 시간을 쓰고 싶지를 않더라고요. 그래도 막 이렇게 막 다니시면 이거 끼니를 챙겨 먹을 수 없으면 이제 사실 보좌관님도 비서관도 같이 못 드시잖아. 그런 것들 많이 좀 챙겨 주셔야 돼요, 장관님이. 같이 일하시는 분들. 맞아요. 네. 장관님이 안 드시면 같이 못 먹잖아요. 저 친구들이 나를 챙겨요. 아, 그러면 다행이네. 그럼 다행이네. 내가 네. 챙겨 줄 수 없고. 그러니까. 저 어느 방송에 나가도 이렇게 식사 대접하는 거 있었습니까? 어느 방송 나가셨어요? 처음이에요. 네. 너무 잘하시는. 네. 분이.